오픈대시는 그 자체는 오픈대시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픈대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오픈대시. 그래서 오픈대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은 오픈대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픈대시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죠. 비행기 4세대 비행기라고 이름 붙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비행기에서 엔진과 날개를 마이너스한 마이너스 그 결과입니다. 오픈에시는 어떻게 되나요? 오픈에시는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그 자체를 마이너스한 거죠. 블록체인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컨센서스죠.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마이너스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 해시가 구성된 거죠. 오픈 해시 자체도 오픈 대시 자체도 어떻게 되나 이게 왜 구성되는 것이 터널 있고 터널 오픈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 그리고 대시라고 하는 비행체잖아요. 비행체는 비행기를 마이너스한 거고 치고 그리고 터널은 뭘 마이너스한 거죠? 이건 하늘을 마이너스한 거예요. 하늘에서 기압을 마이너스한 거죠. 기압을 마이너스 하면 터널이 나오는 거죠. 진공 터널이 나오게 되죠. 그죠? 진공 터널.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해시 역시도 블록체인에서 컨센서스를 마이너스를 하고 그죠? 그리고 하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하늘 역할을 하는 것. 데이터의 하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죠? 웹이죠. 웹. 월드 와이드 웹. 그죠? 웹에서 HTTP를 마이너스 한 하늘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한 블록체인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오픈해시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들어있어요. 영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포맷을 좀 바꿔볼까요? 포맷을 잠깐만 텍스트 맵핑을 랩으로 바꿀게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 잘 깔끔하게 나오네요. 이러한 개발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픈해시를 구성하는 플랫폼 오픈해시 플랫폼의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펑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펑션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알고리즘들도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 있나요? 아니군요. 조금 더 내려오면 오픈해시도 나오고 이 펑션들을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다 설명드리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 과정들 이 펑션들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체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일단 오픈해시 플랫폼 OP라고 할게요. OP는 또 하나의 웹, 그죠? 기존의 웹과 다른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고 요거는 기존의 웹을 마이너스한 겁니다. 웹을 마이너스한 웹. 웹에서 그 핵심적인 요소 HTTP를 마이너스한 웹. 그리고 펑션들로 구성된 펑션들로 구성되고 연결이 안 되네요. 펑션들로 구성된 오픈해시에 맞게끔 구성되어진 펑션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펑션들 이 펑션들은 each 펑션이죠. each 펑션 each 펑션 반드시 뭔가를 리턴합니다. 반드시 리턴하고 리턴 되는 값을 해시를 하게 돼요. 그렇죠? return some data. 그리고 이 데이터가 해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견우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견우가 generate 해시 from the data 혹은 each data from each 펑션. 아, each라고 프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네. 펑션. 별로 예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직녀가 하는 역할은 직녀는
이 견우가 생산한 펑션들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해시를 직주합니다. 위빙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알고리즘만으로 구성이 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너무나 단순하죠. 비행기를 예를 들더라도 비행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 비행기는 수백 종의 이론, 수천 종의 또 뭐죠? 수천 종의 뭐뭐로 기술, 그리고 수만 종의 부품 이런 것들로 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 제거하고 단 두 개의 이론만으로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단 두 개의 이론, 두 개의 이론만으로 대시로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이 두 가지 견우와 직녀, 그죠? 해시를 만들어내는 펑션과 해시를 짜는 펑션, 요 두 가지만 남겨놓고 싹 마이너스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해시라고 만들어지죠. 이러한 오픈해시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그러한 데이터가 살아가는 공간, 비행기가 날아가는 공간, 하늘이죠. 그 하늘 역할을 하는 것이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과 반드시 요 견우와 직녀가 함께 세트로 움직여서 오픈해시 플랫폼이 구성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오픈해시 플랫폼은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저희가 개발한 웹이에요. 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웹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해시라고 하는 메커니즘이고 오픈해시는 직녀,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 두 가지 여기 오픈해시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또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원래 목표가 뭐죠?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 개발하려고 했던 거는 이 오픈 대시를 동작하게 하는 거였어요. 오픈 대시는 수백만 대의 혹은 수천만 대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대의 오픈 대시가 동작하게 하는 거. 대시가 오픈 대시. 그게 대시라고 되어 있군요. 대시들이 기존의 항공기와 초고속 열차를 대체하게 하는 거잖아요. 대체하는 것이 원래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 목표를 요 녀석이 달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 오픈 해시 플랫폼으로서 오픈 해시 플랫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 웹과 그리고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펑션들인데 이것들로 요게 되느냐는 거예요. 요게 이게 되면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만 구성해 가지고는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의 대시들이 전 세계에서 거미줄처럼 엮여서 동작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전 세계에 다니는 기차와 비행기와 엘리베이터와 버스와 이런 것들을 대시로 대체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통수단을 전 세계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대시라고 하는 비행기도 아니고 열차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 뭔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대시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OP 지금 이걸로써 스페이스 웹과 펑션으로 되느냐는 거죠. 대답은 아니다. No. 모자라더라는 거죠. 뭐가 모자라느냐니까 첫째는 이 대시들 각각에게 지능을 부여할 방법이 필요한 거죠. 지능을 부여.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각 대시가 지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즉 행위를 수행하게끔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게 돼야지 지능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지 얘네들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수천만 대의 대시들이 사람 없이 그죠? 기존의 사람이
사람이 제어하는 열차를 AI 형식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지능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추가된 것이 머신러닝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 머신러닝이 추가되는 거죠. 펑션. 그 머신러닝을 추가해서 됐느냐? 이거면 되느냐?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별도의 웹, 기존의 HTTP 웹이 아닌 또 하나의 웹을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게 하늘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의 하늘. 진공터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는 진공터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펑션들은 이게 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은 대시에 지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들이 지능적 펑션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목표는 뚜렷해요. 목표. 그죠? 항공기와 초고속 열차를 대체하는 거죠. AI 형식, AI 교통수단, 교통수단 및 체계로 대체하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코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펑션들을 코딩하는 방식이 기존의 OP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과정들을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OP 방식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또 하나의 코딩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FRP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FRP를 추가를 합니다.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고 하는 방식을 추가한 거죠. 그럼 이걸 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되느냐? 역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 그러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FRP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Functional Reactive. 왜 안 되느냐는 건 이전에 말씀드렸죠. 로 되는가? 코딩 FIP가 이상적인 코딩 패러다임인가? 대답은 NO, 아니다. 왜 아니냐? 아, 자바스크립트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배우는 거는 일주일이면 돼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로 짠 코드를 포장하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걸 방법을 배우는 건 일주일인데, 그 자기가 만든 예술 작품을 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1년이 걸린다는 게 지금의 코딩 패러다임, 코딩 현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만든 것이 새로운 형태의 코딩 패러다임, FRP가 아니라 SF를 만든 거죠. SF는 소셜 펑션. 소셜 펑션은 뭐냐니까 페이스북 아시죠 여러분 다 페이스북에다가 사람을 마이너스 하면 소셜 펑션즈가 만들어져. 소셜 펑션즈는 뭐예요? 펑션들이 사람처럼 페이스북을 쓰는 거예요. 이러한 소셜 펑션즈 개념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게 저희가 수업 커리큘럼에 다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 펑션즈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FRP를 알아야 되고, 여기 소셜 펑션즈 나와 있죠. 글자가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그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FRP, 그러니까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CycleJS라고 하는 수업이 여기 있습니다. 이 CycleJ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OP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OP에 대한 설명들이 수업들이 또 앞에 인증에 쭉 나와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것들, OP 개념이죠. 그죠? 앵귤러라든가 이런 수업들. 그리고 리액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RxJS 수업들이 쭉 나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이 과정들을 쭉 다 밟아와야 돼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스크래치 코딩.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스크래치 코딩 공부하고 구글에서 만들어서 지금 MIT가 관리하고 있는 앱 인벤트도 공부하고 웹 프로그래밍도 공부하고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쭉쭉 공부하듯서 올라오다 보면 SF 프로그래밍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이에요. 코딩 패러다임의 가장 마지막 수업이 SF입니다. 소셜 펑션즈예요. 여기 이런 코딩 방법입니다. 얘는 코딩 방법. 코딩 패러다임, 코딩 패턴.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혹은
패턴이라고 할까요? 패턴. 머신러닝도 마찬가지. 머신러닝도 제가 수업을 다 만들어 놨어요. 최종으로 보시려면 이제 알파고, 구글의 머신러닝, 그죠? 조지아 테크, 조지아 공대죠.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싱, IBM 왓슨 머신러닝, 그 전에 MIT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버클리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구글의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수업은 데이비드 실버라고 알파고 개발 책임자가 직접 강의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를 해뒀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딥 러닝, 그 전에 스탠퍼드 대학의 이런 강의들, 그죠? 그 전에 버클리 대학의 또 이런 강의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대시들, 펑션들 각각의 지능을 부여할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펑션들로 뭘 작성하느냐는 거죠. 펑션들 작성은 저희가 하스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언어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켈 얘기했죠. 하스켈을 저희가 중학교 2, 3학년 눈높이에서 강의를 한 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스켈이라고 하는 단어, 랭귀지, 그리고 루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루나는 하스켈과 루나의 관계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를 하면 둘 다 알게 돼.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무슨 같아요. 그리고 Node.js, 자바스크립트, 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펑션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웹은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프로토콜. XMP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또 수업을 다 올려놨어요. 기존의 HTTP 프로토콜과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죠. XMP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를 해서 펑션을 작성을 하게 되고, 사이클.js라고 하는 Node.js,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수업을 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신러닝 공부하고 소셜 펑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코딩 패러다임,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럼 오픈 해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오픈 해시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에요. 수천, 수만 개의 펑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펑션들 각각을 코딩하는 작업, 저희가 작업을 해요. 그 작업에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